정리하려고 제가 이거 사왔어. 예, 요런 거 샀어요. 아니 우리 집을 그냥 다 보여주는 거야. 다 보여줘. 잠깐만 나 쓰레빠 하나 주면 안 돼? 나도 들어가야지. 맨발로 해. 맨발로 해. 저 더럽잖아. 쓰레빠 생겨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쓰레빠. 뭐야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 저게 이게 찜기 아니야 저 위에? 이거 찜기야. 아 이거 찜기야. 어. 프라이팬. 프라이팬이 어디 있어? 팬 저거. 저거 제사상 전부 칠 때 쓰는 거 아닌가? 아, 아니야. 아니 전부 칠 때 저건 큰 거 쓰는데 저거. 그래도 되고 이거 팬 저기. 아니 혼자 샀는데 저런 살림이 왜 필요한 건 난 희한해. 어이가 없네 참나. 장이랑 또 향신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랑 유통기한 이게 다 확인해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아 나 안경 있어야 돼. 유통기간 안, 눈이 안. 내가 봐줄게 그럼. 다 머리를 하려고 너 지금 그치? 눈이 안 보이신데 고모가. 유통기간은 제가 봐드리러 또 하겠습니다. SG립님이 저 중에 아마 반은 버려야 하는 걸로 예측됨. 아, 반인데. 자 유통기한 잘 볼게요. 유통기한이 없어 이거는 그렇게 특별하게. 아, 이게 왜 이렇게 가격표부터 달아 있어. 이거 오래된 거 아니야? 잠깐만. 아 누가 다 버리려고 그래. 2014년에 잠깐만 6년 됐어 이거. 이거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넘매 괜찮아. 10년 괜찮은 거야. 아니, 아니 왜 어머님들은 다 괜찮다 그래?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뭐야 이거? 넘맥? 넘맥 같은데. 넘맥 파우더. 이거 사기도 힘든 거 같아. 넘맥 파우더 같은데요. 이게 2014년에 제조돼가지고 2018년까지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죠? 얘도 17년이라고 나왔네. 이거 만든 이거만 이것도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2017년 2월. 이거 뭐가 돼요? 이거 어떻게요? 다 버리. 아이론님이 지나간 건 다 버려요. 켈리니님이 우리 집도 맨날 유통기한 날린데 너무 똑같아. 크크.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솔직히 이게 유통기한이 3년이 지났어. 이거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안 닦긴 했어요. 이게 이건 새 거예요. 이건 새 거고 이건 쓴 거라 이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됐지? 이거 유물 같아. 잠깐만. 유물 같은 소리야. 이거 유물 같은데? 이거. 그거는 유통기한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만 유통기간을 그걸 하는 거. 뭐라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뭐라고요? 참나. 자 이거 여기에 넣으신 거는 유통기한이 좀 남아 있는 애들인가요? 당연히 남아 있지. 이게 2019년 10월인데요. 이 뻔뻔한 얼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야, 여기 안 들어갔잖아,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얘는, 아, 얘는 경계라 여기다 놓은 거야? 아, 얘는 경계랍니다. 얘는 2019년 10월이에요, 유통기간. 통조림은 안 땄으니까 괜찮지 않나? 봐봐, 여기 밑에. 거기 없어, 여기. 잠깐, 통조림 녹슬었어요, 여러분. 녹슬었는데? 저기가, 아우. 얘는 안 찍고. 아, 녹슬었잖아, 이거. 여 위에를 보여지 위에를 밑에는 내가 저기 밑에 이렇게 녹슬어도 되는 건가? 괜찮대니까 인간아. 언제 샀어? 아 여기 있다 여기. 2008년? 잠깐만 여러분 이거 2008년이면 몇 살이야 지금? 중학교 들어갔어. 중학교 들어갔어. 애 이때 애 낳은 애들 중학생이야. 이, 잠깐만 이 여러분 2007년이요? 아이고 잠깐만 13년 됐어? 와 13년 된 튀김가루. 이거 어떻게 13년이나 있었지? 유물? 유물이래. 유물 발굴 현장. 근데 되게 새 거 같다. 이거 되게 요즘에 산 거 같다. 야, 13년이나 됐는데. 여기 소희철이라고 쓴 사람 퇴사했겠지? 담당자 이름이 뭐. 있지. 여러분. 2007.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2007년이에요. 2월. 여기. 제조년 2007년. 이건 좀 너무하다. 버려야 되나. 다 2016년, 17년이 많다. 여기. 10년 한 번씩 샀나 봐. 2007년 많고. 2017년 많고. 잠깐 산모형, 잠깐만 산모형 미역이 왜 이렇게 큰 게 있어 여기? 네가 저기 있는 거야. 필요할 때 선생님이 줬어. 왜 뭐 하려고? 먹으라고. 먹으라고? 응, 보이는 데다 먹, 놔야 먹지. 저기 미역 있는지 여러분들이 막 크크크 거리면 저기 미역 왜 있냐고. 이거 뭐라 그러지? 모르는 거 왜 있어? 아니 이거 열저기 하는 거 뭐라 그러지? 열저기 하는 게 뭐야?
전부 치는 거야? 아니야. 저 뭐야? 끊어. 하고 또 내놔봐. 이거 잘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끊으라고 안 쓰는 거. 아, 핫플레이트래 이거. 여기 또 이게 뭐야? 소스 또 여기 써 있어? 저 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 중학교가 있지. 2007년 유통기한까지 거 버린 거예요. 진짜 모든 유지가 힘든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지금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따고 있어요, 조금. 진짜 따지네? 안 따졌어. 뻥치지 마. 그 그 사람 미끄러진 거야? 지금 물 때문에 미끄러진 거 아닌가? 아, 얘는 안 내려진다 진짜. 내가 따줄게. 진짜. 줘봐. 그냥 됐어. 됐어? 뭐야? 훨씬 맛이 이상하네. 이렇게 재료를 정리해놨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한가하게 꺼내놓고. 고생하셨어요. 아, 미쓰리 수고했어.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 네, 마무리하고 실시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